자, 우리 여기도 오늘부터 저기죠. 마스터 사랑 세션. 마스터 사랑 세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를 알았어, 내가. 수치가 인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요번에 천도주 할 때도 마지막에 왜 죄인,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계속하는 그 마음을, 죄인이란 마음이 올라오면 여러분 그거 인정해요? 못한다? 머리로 딱 보니까 내 죄인이 아니거든. 훔치지도 않았고, 남을 죽이지도 않았고, 나쁜 짓도 안 했어. 그러니까, 죄인이란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되게 무서운 마음이야. 우리 아기들은 그냥, 그 마음이 올라오면, 그냥 올라왔나 봐, 죄의식이.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형벌이지.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쫓겨난 게 죄를 받아서 그렇잖아.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형벌이야.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제일 무섭고, 그 죄를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수치라고 명명한 거예요. 알아들어? 수치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를 혼내킬 때 엄마가 애한테 일일이 지적을 했대. 너 이거 틀렸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가방 싸.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냥 지적했었는데 말하는 에너지를 보니까 뭐냐면 애를 계속 수치를 준 거야. 근데 엄마가 어마어마한 수치야. 우울증이 있었대. 우울증은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애가 있는 거야. 무의식 속에서. 나는 수치스러운 애고입니다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거 알잖아. 갖고 태어난 죄. 여러분 조상이 살인자를 했고, 도둑질을 했고, 수치당해서 뭐, 역적으로 몰려서 어디 도망갔고, 전부 그 죄가 수치로 저장돼 있는 거야. 왜 수치로 저장돼? 죄질 때마다 사람들이, 어이구, 이러고 수치 줬잖아. 감옥 들어가고, 목 잘리고, 사형당하고. 수치로 저장돼 있는 그 마음 파동을 받은 거라고. 깨달아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그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그 수치를 애를 딱줄 때, 야, 너 이거 잘못했지 할때 그냥 자기들은 지적인데 애들은 어때? 완전 죄인이 되는 거야. 수치당해서,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부터. 신나기도 엄마가 그렇게 강박증, 결벽증이 심했대니까, 강박증, 결벽증이 심한 건 뭐야? 둘다 깨끗해야 하고 완벽해야 돼. 그건 뭐야? 죄를 안 지어야 돼. 더러운 죄를 안 지어서 결벽증 깨끗해야 되고. 완벽해야 돼. 이거는 실수하지야. 실수해서 죄 지으면 안 돼. 잘못해서. 이거거든. 엄청 센그 엄마가 일일이 지적하면서 이 나쁜 놈아 이랬을 때는 현실에서 감옥에 안 갔어도 마음에서는 이미 죄인이구나. 나는 나쁜 놈이야. 나가 죽어야 돼. 나 같은 애는 살 필요 없어.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특히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뭐너 나가 죽어.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많이 그랬거든. 그럴 때마다 아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난 정말 이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죄인이야. 이거 올라오잖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수치 알고 보면, 근데 그거를 안 당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야, 수치가. 누가 지적할 때 그걸 못 받아들이는 아기들은 죄인의 수치가 강한 아기야. 죄인의 수치가 요만하면, 너 잘못했지? 그러면, 네, 이러는데, 이만한 죄를 졌다고 생각해. 그러면 조금만 건드려도, 너 잘못했지? 이럴 때못 받아들여. 너무 무서워. 그냥 개두려움이야, 아니요. 죄인 될까봐. 어렸을 때, 5살 때, 서울에서 형들이 왔는데, 조카들이 와서, 그니까, 사촌 형들이지. 산불을 냈대. 근데 산불이 중재잖아. 교도소에 잡혀갈까봐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4살인가 5살 어렸대. 그니까, 꼬맹이니까 얘는 안 잡혀갈 것 같으니까 얘를 밑 집단에 숨기고, 경찰들이 다 와서, 누가 그랬냐, 애들 어디 갔냐, 이랬더니, 애가 했다. 꼬맹이를 갖다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너무 무섭고 내가 안 그랬어요. 터나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무섭고 막 벌받을까 봐 두렵고 막 얘는 너무 두려움에 떠는데 아버지는 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얘는 어차피 벌안 받으니까 형들이 잡히면 벌 받아 중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계속 걔가 그랬다고 계속 이때 얘가 죄인으로 몰리는 그 두려움 죄인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때 내 죄인입니다. 아픕니다. 하고 자기 죄인을 인정했더라면 얘가 이런 일을 왜 당했겠어? 천형을 많이 받은 거지. 조상 중에 심하게 죄를 진 사람의 그 과업이 와 있는 거야. 억울하게 당했거나 수치당했거나 이런 죄인의 마음이. 근데 얘가 어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인정 안 한겨. 그 마음을. 그리고 그다음부터 동네 사람들이 네가 불낼 때면 이럴 때마다 네가 죄인이지. 네가 범인이지 하니까 막 아니라고.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이 생긴 거지. 고집이 생겼는데 그 고집이 뭐야? 안 받아들이는 아기가 누구야? 죄인이라는 아기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파요 했으면 죽었을 텐데 나 죄인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변명하는 건그그 애고가 누구야? 죄인인 거야.
이상한 거야. 머리로는 분명히 저, 죄를 안 졌는데 마음에서는 졌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거야. 어? 나 어렸을 때 꿀을 훔쳐 먹었어. 근데 엄마가 오니까 나도 모르게 꿀 안 먹었어. 묻지도 않았는데 너무 죄책감이 올라와. 너 그랬지? 그러는데 이상하게 죄책감이 올라올 때 여러분 현실에서 좀 하고 안 하고에 매이지 말고 내 마음이 벌써 뭔가 죄진 마음이 와 있는 거야. 조상 중에 죄진 마음이. 인정해야 되거든. 그게 원죄 아니냐. 그게 업장이고 갖고 태어난 죄. 천벌.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성자를 봐. 전부 죄인인 경우가 많아. 현실에. 현실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그러다 성자된 경우가 많지. 현실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성자되기 힘들어. 왜냐하면 죄인을 인정하는 게 더 쉽거든. 하지만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리 모두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조상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냐고. 성서에서 얘기하잖아. 아담과 이브의 죄부터 아벨과 카인부터. 우리 모두 경험정보 속에 죄가 있다고. 살인자 하나 없겠냐고. 조상 중에. 다 있다고. 그걸 얼마나 빨리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절대 인정 안 하고 순결하게 살겠다고 머리를 애쓰면서 분별심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막 하면서 산 아기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똑같이 죄인이 있는데 죄를 좀 적당히 짓고 산 아기들은 아, 죄인이요 아파요 수치스러워 이렇게 할 텐데 그 아기는 죄를 안 적었고 헤라 엄마는 그냥 죄를 저버리면서 살았거든. 살면서 분별심으로 세상의 애고들이 나쁘다고 하는 수치스럽다고 하는 죄를 그냥 올라오면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해버렸단 말이야. 예를 들어 거짓말 하고 싶으면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걸 인정을 잘해. 수치를. 근데 여러분이 너무 착하게 살은 애고 이제 반듯하게 실수 안 하고 절대 인정 안 해. 애쓰고 사내고 나 착하다고 깨끗하다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 원죄가 청산이 안 되는 거야. 아가들아. 그래서 저렇게 수치가 심해서 자기를 수치 주고 공격하면서 늘 수치가 올라오잖아. 그러면서 그걸 못 봐. 그 죄인이니까. 죄인인 자기를. 그 얘기니까 알아듣고 엄청 울었어. 그 집단에 있는 애 들어. 근데 걔가 떼서 엄청 울고 엄마가 용서한다. 엄마한테 와라. 못 와. 너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단순히 그 죄만 진 게 아니라 그 조상이 무슨 큰 죄를 진 조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죄인이란 마음이 크면 못 오는 거야. 오라고 해도. 엄마한테. 그리고 형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은 것도 딴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벌을 주는 거야. 나는 죄인이라 행복하면 안 돼. 이게 있지. 여러분 행복할 때 벌써 기분 좋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기분 나쁜 게 올라올 때 그 수치요. 자기 수치 주는 애고 가해자. 걔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의인을 왜 벌을 주겠어. 죄인이니까 수치로 벌을 주지. 수치는 벌이야 벌. 수치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 수치가 올라서 느낄 때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지. 이미 벌 받고 있는 게. 수치를 느끼네. 벌 안 받으려고 여러분 수치 안 느끼려고 그렇게 수치는 남의 몫이고 뺀질뺀질 안 느끼잖아. 수치 안 당하려고. 두렵다고 하면서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수치만 보면 그게 벌이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야. 벌이니까 채찍이야. 수치가. 근데 그거 안 보려고 두렵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봐봐. 어?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강박증이고 이런 아기들이 왜 그래? 자기 죄인이니까 실수 안 해서 죄 안 지려고 더러운 존재 안 되려고 결백증이 있는 거야. 깨끗하게 하려고 죄인을 더럽다고 하잖아. 그거야. 머리에 분별심을 그렇게 쓰는 아기들은 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야. 벌 안 받으려고. 그리고 벌은 수치니까 수치당하면 얼마나 아파. 기분이 나쁘지. 그거 안 보려고 그 수치 이렇게 지적만 당해도 수치가 건드려져. 얼마나 수치를 안 받는지. 그러면 두려움이 떠. 그 수치 보는 두려움이. 그럼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개살기를 쓰고 무시하고 참고 공부가 되겠냐고 여러분. 아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 저기 천도지 하면서 그러니까 조상이 알려주더만 천도지 할 때 죄인이라고 조상들이 와서 배옷 입고 통회하니까 죄인 마음을 하나도 자손이 인정을 안 해주니 죄인이라고 부처는 떠들지 조상들이. 그래서 보니까 천도지 아기들 그 죄인 아기들 많아. 수치가 죄인인 걸 아직도 몰라.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이걸 알아야 오늘 그걸로 끌고 들어갈 거야. 자기가 그 죄인인 거. 죄를 졌잖아. 그래서 수치 당하고 안 지은 죄라도 수치 당했으면 그 수치는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거야. 그 죄인의 의미를 현실에서 뭐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 천형이야 천형. 그냥 우리가 갖고 태어난 원 죄가 있어. 인간이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다못해 죄를 따져볼까? 남의 목숨을 빼앗는 거 죄지.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치킨
치킨 먹고 뭐 동식물 잡아먹고 그거 다 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죄 따져볼까? 죄 아닌 게 어디 있어? 물 마실 때 거기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아? 그것도 다 잡아먹고 삼키는데 아 그렇게 따지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죄예요. 몸뚱아리 업장 자체가 수치예요. 그냥 그걸 인정해야 돼, 아픔은. 근데 뭘 깨끗하겠다고 완벽하겠다고 인정을 안 하고 그게 교만이야.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승이 똥 빠신 건데. 그래서 우리 아기들 그거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수치로 계속 자기를 벌주니까 먼저 그 수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올 수 있는 거야. 나는 왜 못 오나 했어. 오라는데 못 오면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벌 받을까 봐. 엄마한테 와도 용서 안 해줄까 봐. 용서한다는데 못 와. 네 죄가 아니다. 넌 죄가 없다 하는데도 못 와. 왜냐면 아직도 자기 죄를 인정을 마음으로 안 한 거야. 마음으로 인정하고 참회함은 죄가 있어도 없는 거거든. 엄마한테 오거든. 너무 아픈 아기들은 못 오는 거야. 너무 죄가 커서 많이 아파서 형벌을 많이 받아서 아픈 아기들. 마음이야. 마음의 죄. 수치가 마음의 죄를 지었을 때 받는 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치가 크면 자식을 절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애정결핍만 생기게 하는 게 수치만 주는 거야. 자기가 벌받은 그 벌로 채찍으로 치는 건데 수치가 벌이라 여러분 수치 보는 게 그렇게 두려운 거야. 그리고 그 벌은 여러분이 현실에서 짓고 안 짓고랑 상관없어. 아무 죄가 없는데 무고한데 교도소 간 사람 조상의 죄인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마음 인정 안 하니까 죄인의 아픔을 느끼라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거잖아. 병도 마찬가지야. 그 성경에 보면 모세의 누나가 나와. 그런데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수치를 줬어. 막 수치를 주고 미움을 썼다. 응. 모세를 미워했어.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그러니까 그 모세의 누나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병 걸리는 것도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맞는 말이야. 그 죄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인의 아픔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아픔을 수치주고 인정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죄를 짓게 돼. 그걸 인정하게 할 때까지 하라고. 그 죄라는 게 미움도 죄고 그치? 질투도 죄고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게 주로 미움이지. 아픔은 수치당한 아픔이나 아픔으로 들어가면 미움이 안 떠. 부정성, 불평, 불만이나 미움이 사실은 죄야. 아픔으로 안 들어가니까 참회가 안 되니까 마음의 죄를 졌다고 하는 거지. 그게 벌받는 거야. 그 수치당해서 자기를 공격해서. 마음을 공격하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몸을 공격하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야. 수치 때문에. 아가. 알겠어 아가들아. 그래서 요번에 마스터 사랑 사실 때 그걸 해서 원죄를 벗는 여러분의 그 수치를 인정하고 수치당한 아픈 아기가 자기 수치를 보고 그 아기를 버렸단 말이야. 수치당한 벌받은 아기를 여러분의 죄인을 걔를 나라고 인정해줘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인정해주고 그래야 참회해야 해방이 되잖아. 근데 걔를 다 버리고 안 보니까 헤라 엄마가 주로 하는 게 뭐야? 그 아픈 아기의 엄마가 영체님이야. 불쌍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이 땅에. 본래가 이제 보다 못해. 온 현대인이 다 죄를 짓고도 그걸 안 보고 코로나까지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영체님이 내려와서 과거에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성령이나 불성이 오듯이 온 거야. 근데 대리인을 한 명 택하는 거지. 올 때 인간하고 그냥 소통이 안 돼. 인간들 모두 다 눈이 다 가려졌어. 여러분이 원죄를 청산하고 죄를 인정하고 순결했다면 여러분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다 열려서 영체님이 다 보여. 이미 뭐 따로 와서 날 대리인으로 지정할 필요도 없어. 본래의 신호를 받는다고. 근데 그 눈과 귀가 다 가려졌으니까 그런 시대에 오는 거야. 온 거야. 영체님이 와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거지. 여러분이 영체님 앞에 나와서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아픕니다. 엄마 나 아파요. 그럼 그 죄를 사해주는 거. 어떻게? 같이 공감해서 느껴주고 얼마나 아팠니 해주고 그 두려움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해주고
요번에 천도제 말미엔 해줬어요. 너의 죄를 사함이라. 받아들여져. 자기가 참회가 되고 나면 죄로부터 해방되면 편안해지죠. 자기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수치주고 공격 안 하거든. 그 가해자가 내려가거든. 그걸 안 해주면 나는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공격해서 괴로운 거야. 빨리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돼. 괜히 나 도둑질 안 했거든요. 나 잘못한 거 없거든요. 이런 바보요. 조상이 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수치를 짊어지고 태어났는데.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건 죄인이 하는 일이야. 수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참회를 하려고, 그 참회시키고 구원하려고 영체되는 거야. 죄를 의탁하라고. 여러분이 의탁 안 하고 걔를 버리고 죄인을 버리고 애쓰면서 사랑받겠다고. 죄인이 어떻게 사랑받아? 어? 나 죄인인 거 감추고 조금 사랑받다 들통나면 더 수치당하지. 응? 자,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조상이 진죄. 다 내가 진죄잖아. 내가 엄마 아빠 자식이잖아. 그걸 부정하면 어떡해? 어리석지 않아? 어? 토끼가 자기 엄마 아빠 아우 약하다고. 나는 저 토끼는 내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런 거 멍청하지. 저 한심하다 이러지. 여러분 그러고 있어. 나는 엄마 아빠하고 다르다고. 아휴, 그게 어리석은 겸. 다 참회해야 돼요. 그거를 갖고 태어났어. 이 세상에 죄 없고 순결한 사람은 없는 겸. 깨닫기 전에는, 그 죄를 다 벗어 던지기 전에는, 육신을 갖고 태어날 때 이미 그 원죄랑 업장을 지고 태어난 거야. 불가에서 업장, 기독교에서 원죄 태어난 거야.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지. 두 개가 하나인 거야. 싸울 필요가 없는 겸. 인간은 본시 태어날 때 성선설, 성악설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원죄는 성악설을 나오게 한 근원이고, 죄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은 근원이 나쁘지, 성악설이지. 하지만 영체님이 있지, 여러분의 본래 사랑이 있지. 근원, 불멸의 사랑 측면에서 보면 성선설인겨. 같은 거예요.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악한 자가 참회하고 선하게 되는 거야. 악함도 태어날 때는 악함도 몰라. 그 업장이 발현이 안 돼서 조금 자라면서 악함을 알아. 그걸 미워해. 미워하지 말고 아파하고 그 악함이 나라고 인정할 때 선하게 다시 거듭나는 거야. 육체의 사랑으로 완전히 거듭날 때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인을 다 버리고, 죄인이 영체님의 자식이야. 걔가 아프고 걔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영체님한테 왔는데, 그걸 하지 않고 순결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난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왔을 때, 의인이라고 하고 왔을 때는 필요가 없는 거야. 환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잖아. 병자에게 의사 필요하지, 그치? 죄인에게, 아픈 자에게 영체님이 필요한 거지. 의롭고 잘났고 완벽해,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기가 나한테 오잖아. 자기의 그 죄인 아픈 아기 버리고 잘났다고 오면 영체님이 여기서 이래. 내 새끼 어디 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내 새끼 어디 갔니? 나는 너를 모른다.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해. 위선자지. 내 죄인은 버리고 내 의인만 갖다가 앞에다 세우고. 의인은 나한테 올 필요가 없어. 영체님한테 올 필요가 없다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의를 베풀고 잘 살면 돼. 괴롭고 아프고 상처받아서 그 죄인의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이 죄를 사함을 받고 싶고, 이런 아기들이 나한테 와야 돼. 그래서 그 아기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체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그 죄인, 약자, 그게 약자지. 아프고 버림받고 세상에 수치당한 죄인, 그 약자를 나라고 인정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자기를 공격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어, 자기가 죄인인 걸. 그럼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현실에서 죄 하나도 안 졌다고? 마음으로 지은 죄 어떡할게? 부부싸움 할 때 죽이고 싶은 죄 한 번 안 지어본 악이 있어요? 응? 실제 손으로 살인한 거나 마음으로 살인한 거나 똑같아요. 마음의 세상에서 똑같다. 남의 것을 탐한 자는 도둑놈과 똑같다. 응? 다른 여자의 몸과 다른 남자의 몸을 보면서 섹스하고 싶다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가늠한 사람과 똑같다. 남을 욕할 필요가 없다. 마음의 죄가 다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짓고 그 죄를 참회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라고 수치스럽다고 하지 않고 나는 완벽하다고 하는 아기는 위선자예요. 그리고 그런 아기는 가식이고 이미 자기를 환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지. 그
그래도 명찰이 필요 없지. 제 아무리 세상에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명하고 잘났어도 명찰님 앞에서는 난 아픕니다, 죄인입니다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자기를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그 가해자의 아픔, 천형이에요 그건. 벌 주고 있잖아. 여러분이 벌 주기 싫은데도 저절로 벌 주지. 자업자득이 그 말이야. 자업, 자기 업을, 자득, 자기가 스스로 자기 업을 만들고 자기 업을, 업이 있으니까 벌을 주게 돼 있지. 벌을,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에고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게 돼 있는 거야. 그 에고가, 그 에고가 참회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마음 공부의 끝자락이에요. 그게 잘 되면 계속 그렇게 자기 죄를 참회하다 보면 깨닫게 돼 있어요. 영체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그 아픔을 느끼게 돼 있고. 자, 수치 에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아니, 수치 에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강의를 했는데 수치가 뭐예요? 수치 당한 게. 그게 죄 지어서 벌 받는 거지. 원죄지. 자, 다 알아들었죠? 우리